안녕하세요. 황태용 프로입니다. 저는 이제 클럽14 헤드 프로를 맡고 있고, 젠틀 에이전시 소속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헤드를 이제 여는 것보다는 사실 헤드를 닫아서 놓고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일단은 보여드리면은 완전 초보자분들, 골리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를 서서 이 페이스면의 각도를 너무 직각으로 만들려고 많이들 하세요. 보시면은 요 페이스면의 요 각도를 요렇게 직각으로 너무 만들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핸드포스트가 좀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을 쳐보면은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좀 많이 말리는 경우가 좀 생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드레스를 서서 헤드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보다는 그립 끝을 왼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먼저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립 끝을 왼쪽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에다가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왼쪽 사타구니입니다. 왼쪽 사타구니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 페이스를 맞추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그립 끝의 위치가 자꾸 변하게 되면은 헤드 각도도 변하고 열리고 닫히는 것도 변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에 고정이 돼 있으면은 우리는 어차피 이 헤드의 각도는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헤드의 열리고 닫힘만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쓰시게 되면은 이 페이스 각도를 생각을 하셔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마시고, 항상 그립 끝을 먼저 왼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두신 상태에서 헤드를 한번 맞춰보세요. 요런 느낌으로. 골리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제 아무래도 클럽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7번 아이언이 36도인가 8도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하고 그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90도로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치셔야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렇게 놓고 항상 요렇게 스윙을 하시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어드레스를 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립 끝을 왼쪽 사타구니에다가 놓고 그립을 잡고 한번 쳐보세요. 헤드 페이스를 생각보다 되게 일정하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립 끝을 왼쪽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에다가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쓰신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좋은 게, 자, 저희가 이제 클럽마다 공 위치가 조금 틀리잖아요. 자, 일단은 제가 가운데를 기점으로, 자, 이렇게 놔봤어요, 한번. 요거는 어드레스를 기점해서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드레스를 쓰시게 되면은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웨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느낌. 그 다음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런 느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왼쪽 허벅지 안쪽에만 유지를 하고 계시면은 드라이버 롱 아이언, 미드 아이언, 숏 아이언, 웨지 같은 경우가 기준점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드레스 놓기가 더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립 끝은 항상 왼쪽 허벅지 안쪽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헤드 페이스 각도를 만드는 이제 방법인데요.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연습장에 왜 이런 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그래서 요런 거에다가 한번 대고 어드레스를 서 보시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는, 자, 요거. 요거 인터넷에서 사실 만 원?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자, 요거를 페이스에다가 놓고 붙여서 어드레스를 한번 서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서 고정을 시킨 이후에 페이스를 맞추면은, 자, 요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헤드가 되게 열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들 말고 아마추어 분들이 어드레스를 처음에 섰을 때 미스를 하면은 무조건 다치더라고요. 헤드 페이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간 이 기구를 놓고 어드레스를 쓰게 되면은 생각보다 되게 여셔야 될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페이스 앵글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추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제일 심한 게 웨지거든요. 제가 레슨을 한 8년 정도 했어요. 근데
웨지 페이스 똑바로 놓으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모두 다 이렇게 돼 있으세요. 웨지는 여러분들 많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엎어져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얘는 어차피 공이 많이 떠야 되는 애기 때문에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주걱 느낌? 국자 느낌.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공이 많이 뜰 것 같고 이제 거리가 좀 안 나가실 것 같아서 부담스러우셔서 그런지 어프로치 할 때도 요게 지금 보시면 정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카메라에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요렇게 돼 있는 게. 그러면은 얘를 떼면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보시면은 공을 치실 때 요렇게 놓고 치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래놓고 똑바로 안 가신대. 그래서 헤드 페이스는 항상 특히 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런 느낌으로 드셔서 자꾸 똑바로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어차피 많이 떠야 되는 애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주걱 느낌 주걱 느낌으로 헤드를 조금 눕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생각보다 공 얘는 원래 많이 뜨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도 좀 높게 잘 떠주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임팩트도 훨씬 좋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드하고 드라이버도 생각보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나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 제가 솔직히 열리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많이 닫아서 쳐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얘네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긴 대로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어드레스 쓰시기 전에 그냥 이렇게 힘 빼고 그냥 툭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페이스 같은 경우 약간 닫혀 있기 때문에 자 어드레스를 써서 요 모양 그대로 그립 끝을 왼쪽 허벅지 안쪽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요 모양 그대로 페이스 모양이 안 바뀌게 이렇게 잡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이제 그립을 잡으시게 되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요렇게 치시더라고요. 우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놓고 그립 끝 왼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잡으시면 딱 요 모양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요렇게 되세요. 제가 레슨이 조금 길어졌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헤드가 조금 닫히기 때문에 그냥 느낌에 약간 여는 느낌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립 끝을 그냥 모든 채를 다 고정시키시면 돼요. 퍼터 빼고요. 모든 채를 고정시키셔서 그립 끝을 왼쪽 허벅지 안쪽에다 두고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립을 잡고 네, 영업 비밀인데 이거 농담이고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사기 기술 그러니까 7번 아이언 같은 경우 그래도 지금은 한 160 정도? 컨디션 좋으면 165까지는 보는데 제가 선수 시절 때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슨 할 때 더 잘 쳐요 지금 훨씬 잘 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제가 7번 아이언을 한 160에서 165 정도 보고 드라이버도 지금 치면은 토탈 거리 한 70 정도까지는 나가요 근데 이제 요렇게 된 이유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는 골프에서 이게 사기가 죽은 공도 살려보낸다 그러거든요 힌지 동작이에요 이 보잉 동작 백스윙 때 와서 요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요런 느낌 물론 이제 요것도 심해지면은 훅이 많이 발생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우리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이 너무 심하게 눌려 맞는 실수보다는 공이 들려 맞는 실수가 사실 많거든요 동작으로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요런 모양으로 맞는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런 실수를 하시는 이제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잉 동작을 하게 되면은 되게 공이 좀 많이 눌려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잉 동작을 안 한 상태에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과하게 할 거기는 지금처럼 제가 이제 보잉 동작을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고 친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가 지금 보면은 다이나믹 로프트라는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공이 맞았을 때의 페이스 각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31.5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비거리가 지금 110m 정도 나오고 제가 이제 보잉 동작을 하고 제가 사실 지금은 공을 엄청 세게 친 편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 60% 정도를 쳤는데 똑같은 힘으로 제가 보잉 동작만 추가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본인 동작을 조금 하고 한 60% 정도의 힘으로 공을 쳤는데 지금 보시면 다이나믹 로프트가 거진 아까 31.5도가 나왔으니까 거진 한 6도 정도가 이제 디로프팅이 된 상태고 디로프팅이라는 거는 페이스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렇게 눌리면은 이제 디로프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6도 정도 디로프팅이 되면서 비거리가 한 22m 정도 늘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게 치게 되면은 비거리가 이제 더 늘어요. 디로프팅 되면은 아무래도 공이 안 뜨니까 조금 누워주고 뭐 이런 것도 좀 이것저것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영업비밀 중에 하나는 보잉 동작이고 자, 이 보잉 동작을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손목을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느낌을 김밥 말듯이 많은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인데 이거를 보통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 이걸 힘으로 말려고 하시거든요. 자, 보잉 동작이 잘 되시려면은 첫 번째는 오른손에 힘이 빠지셔야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른손에 어디가 빠져야 되냐? 이 엄지 쪽이 빠지셔야 돼요. 딱 요 부분. 그래서 오른손 엄지가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체를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잉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뒤쪽, 그러니까 엉덩이 쪽으로 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손 엄지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방해가 돼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이 헤드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만 잡고 여기서 힘을 다 뺀 상태에서 백스윙을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게 되면 헤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받치면 보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많은 동작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잉이나 힌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빠지셔야 이게 돼요. 헤드가 뒤에 있으면은, 헤드가 뒤에 있으면은 요거보다는, 손목 모양이 요거보다는 아무래도 요게 더 편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받치면은 요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힌지 동작을 하실 때는 이제 손목에 힘을 좀 빼주셔라. 꼭 빼셔야 돼요. 특히 오른손 엄지. 항상 그립을 잡으실 때는 오른손 엄지를 힘 빼시고 잡으시고 요거 제 진짜 영업 비밀인데 제가 솔직히 이거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엄지를 떼고 쳐요. 제가 이거 진짜 한 번도 얘기 안 한 건데 제가 엄지를 이렇게 두고 치는 게 아니라 저는 요거를 살짝 떼고 쳐요. 왜냐하면 엄지 힘이 계속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살짝 떼고 치고 이제 그립이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좀 많이 힘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힘을 주고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을 때 이런 느낌. 이렇게 잡으면 잡히는 거고 저는 이런 느낌. 오른손 엄지에 최대한 힘을 좀 빼주고 약간 이제 보잉 동작을 좀 해주시고 두 가지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조금 틀려요. 드라이버는 뭐 물론 드라이버를 제가 힌지를 안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힌지도 저는 많이 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0 정도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그래도 좀 세게 몸 풀고 세게 치면은 그래도 한 70까지는 나오는데 물론 힌지도 조금 해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헬스를 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저는 사실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 내려오는 전환 과정에서 힘을 빼는 걸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힘을 이렇게 되게 많이 주면서 이렇게 좀 주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힘을 이 힘을 되게 많이 썼어요, 제가. 근데 꼭 혼자 공을 쳐보다 보니까 이 전환 동작에서는 힘이 진짜 빠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백스윙 올라가는 힘이 내려오는 힘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내려놓고 그 다음에 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타이밍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백스윙 들었다가 내려놓고 여기서 제가 솔직히 지금 아침이라서 피디님 빨리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네? 오늘 저희 7시 지금 아침 새벽 촬영입니다. 네, 새벽 촬영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인스타에 70 나가는 거 인증샷 찍어서 올릴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자, 어쨌든 지금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다가 전환. 그러니까 전환만 시키고 힘쓰시면 돼요. 뭐 허리에서 힘써라, 뭐 공 뒤에서 힘써라, 맞고 나서 힘써라 뭐 이런 얘기가 많기는 하는데 저는 실제로 제 공을 칠 때는 백스윙을 들었다가
한 요 정도? 그러니까 가슴 높이 정도? 올라갔던 힘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힘을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힘을 되게 짧게 빨리 쓰는 편이기 때문에 들었다가 전환시켜놓고 이런 느낌?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저는 와서 전환시켜놓고 이런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전환되는 동작은 진짜로 이게 스피드를 늘리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세요. 위에서 아무래도 힘이 내려오는 힘으로 힘을 잡히게 되면 헤드가 여기서 뿌려져서 못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놓고 두드러 패는 느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버도 힌지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드레스를 서서 백스윙 들었다가 자, 요렇게 올라갔던 힘이 내려오는 힘으로 좀 바뀌고 나서 이걸 흔들어 패시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비거리는 조금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사기 기술 두 개는 힌지와 전환 동작 때 힘을 빼서 그 다음에 이 내릴 때 다 내려놓고 힘을 쓰는 느낌.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시고 필드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다는 사실 저는 숏게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절대 러닝 어프로치만 하지 마세요. 그게 제 이제 필드 사기 기술인데 안 된다고 자꾸 러닝 어프로치만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띄우는 상황에서 못 띄우세요. 생각보다 띄우는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굴리다 보면은 구력이 이제 특히 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주변에서 러닝 어프로치 해라, 러닝 어프로치 좋다, 왜 띄우냐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많이 띄워본 놈이 잘 굴려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이 띄워본 놈이 잘 굴리고 계속 초보 때 많이 띄워놔야 이제 여러분들이 헤드 컨트롤하는 이런 손감이나 그런 게 되게 좋아지세요. 그래서 절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너무 굴리지만 마시고 처음에 되게 힘들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뭐 구력이 3년, 4년, 5년 쌓이다 보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헤드 움직임하고 손목감이 더 생기실 거예요. 회전 시간, 이거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거 거의 3시간, 4시간짜리인데 제가 빨리 콕콕 집어가지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모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서서 제일 조금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자, 첫 번째는 일단 왼쪽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테이크백 해보세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거의 없기는 한데 어드레스 서서 자, 회원님 테이크백 해보세요. 요거.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간혹 회전해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왼쪽 어깨 움직임만 신경을 써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손목 돌아가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왼쪽 너무 이쪽만 생각을 하셔서 이게 나오시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례로 저희가 여러분들 백스윙 왼쪽으로 도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백스윙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어드레스를 서면은 사실상 얘가 제일 멀리 있거든요. 멀리 있는 애를 자꾸 이렇게 오려고 하니 몸 동작이 굉장히 커져요. 자, 오른쪽으로 도세요 할 때 우리는 오른쪽 어깨도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 어깨로 그냥 뒤로 탁 빼면 회전이 되는데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자, 어드레스를 서서 우리가 도는 방향과 제일 가까운 근육을 쓰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 자, 양손 잡고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 그러면은 대강 그냥 손의 동작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도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도는 방향과 제일 멀리 있는 애를 쓰려니 어드레스를 서서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이게 눌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머리 움직임이 많아진다라거나 아니면 몸 동작이 커지는 경우가 좀 생기시거든요. 이제 백스윙 스타트 하실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오른쪽 어깨를 좀 많이 쓰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는 느낌.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는 느낌. 어드레스 서서 자, 화살을 잡고 밑에다가 겨냥을 한 상태에서 도는 느낌. 자, 어드레스를 서서 자, 여기 이게 만약에 이제 화살이라고 하면은 자, 어드레스를 서서 요렇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좀 회전을 많이 주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약간 꿀팁인데 헤드를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테이크백 때 헤드를 못 드시는 분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탁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운동신경이 없으시거나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요령이 없으셔서 그래요. 어드레스를 쓰셔서 보통 이제 테이크백 때 헤드를 못 드시는 분들이 보통 요 동작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돼서 요런 모양. 그래서 자 헤드를 들 때는 여러분들 손목을 쓰세요. 손목. 저희 손목 있잖아요. 요거. 손목. 근데 너무 막 손목을 막 쓰면은 막 골프 접어야 될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하셔갖고 진짜 손목을 생각보다 잘 안 쓰세요. 근데 우리가 공을 칠 때나 그러니까 헤드 스피드들을 낼 때나 그러니까 손목에 힘이 빠지는 거지 손목을 안 쓰면은 사실 스피드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손목을 안 쓰고 어떻게 스피드를 내? 스텝이 여러분들 얼마나 스피드가 많이 나는데요. 근데 이게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드레스를 서서 이제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여기서 헤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엄청 잘 드셔. 되게 잘 드세요. 근데 옆으로만 들려고 하시면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옆으로 드실 때도 어드레스 쓰셔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얘를 손목을 이런 느낌이에요. 얘를 이렇게 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쓰게 되면은 제가 이제 허리 높이를 표시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스틱을 껴놨고요. 자, 어드레스를 서서 보통 이제 헤드가 들리려면은 손이 이 허리 높이보다 올라가시면 잘 안 들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서서 이러면 이제 손목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테이크백을 뺄 때는 손보다 헤드가 허리 높이보다 밑에 있으시게. 자, 그럼 여기서 헤드를 들려면은 얘가 안 들리면은 손이 우리가 못 드니까 뭐밖에 없어요? 손목밖에 없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서서 요런 느낌.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를 서서 요런 느낌. 그래서 항상 손의 높이가 허리 높이보다 밑에 있을 때 헤드가 조금 어느 정도 지면과 수평 정도까지는 들리셔야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백스윙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른팔 구부리시는 거. 오른팔이 물론 당연히 구부러져야 되긴 하는데 대부분 양팔 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회전해서 쭉 들어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거 백스윙 생각보다 되게 이쁘게 잘 나와요. 물론 이제 오른팔이 하프스윙 때 펴져 있는 것도 미스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양팔이 펴지신 상태에서 자 그대로 백스윙 쭉 들어서 요런 느낌. 그래서 힘이 빠지면 이렇게 오른팔이 살짝 구부러지거든요. 요 정도 구부림만 있으시면 돼요. 요 정도. 이거를 너무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드레스를 서서 이러면은 키가 180이신 분도 저보다 아크가 작으신 거예요. 저는 스윙을 할 때 최대한 요런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데 막 키가 180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키를 좀 저를 좀 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른팔을 조금 펴서 회전을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회전을 하실 때는 항상 이 오른쪽 어깨가 뒤로. 이제 좀 덩치 크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려고 하면은 시비가 붙으면 안 되니까 탁 트야 되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느낌으로 회전을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리 높이보다 밑에 있을 때는 손이 허리 높이보다 밑에 있을 때는 손목을 쓰셔도 돼요. 올라오시면서 안 쓰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밑에서 써주고 위에서 안 쓰시는 게 더 좋지 밑에서 안 쓰고 위에서 쓰는 게 더 안 좋으세요. 가끔 회원님들 왜 스윙 보면은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보다는 밑에서 꺾어버리고 그냥 안 쓰시는 게 더 좋거든요. 밑에서 좀 많이 꺾어서 들어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안 쓰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손목 쓰임은 항상 허리 높이보다 밑에서 움직이시는 느낌. 그렇게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드레스 때 우리가 45도가 숙여져 있기 때문에 뭐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지는 뭐 조금 웅크려들어야 된다 숙여야 된다 이런 거 내용이 좀 많은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느낌을 이론보다는 좀 이제 회원님들 느낌을 많이 설명드린 편이거든요. 우리가 45도를 숙여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수평 회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서서 백스윙 들 시작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어드 했을 때 45도를 숙였기 때문에 저희 느낌에는 항상 수평으로 돈다고 생각을 하면 어깨가 떨어지고 웅크러들고 숙여져요. 그래서 항상 어깨는 수평 회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물론 모양을 봤을 때 백스윙 회전이 완성이 돼서 모양을 봤을 때는 턱 밑으로 들어가고 웅크러드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시면은 나중에 되면 약간 이렇게 되거나 제일 많이 나오십니다. 이렇게 되시거나. 그래서 꼭 수평 회전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회전은 항상 오른쪽 어깨. 요거 보고 전 국민이 다 오른쪽 어깨로 회전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